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요? 영화 제목 같습니다. 말씀 가지고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이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이 소돔의 원, 우리가 죄악의 도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억되는 소돔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이고, 물론 이것은 기도의 형식입니다. 소돔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기에서 중보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라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신 구하는 거죠. 피어빌 때. 그렇죠? 대신 구하는데 뭐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최근에 병의 진단을 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이제 옮기거나 그만두게 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어려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선교사님이 갑자기 체포를 당했거나,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그 카톡방에 불이 났어요. 20개, 30개, 40개 메시지가 경찰에게, 우리 그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체포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중보기도가 올라오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가 달렸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그의 척방을 위해서, 병에 걸린 분의 무엇을 위해서죠? 치유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대부분 당장 낫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뭔가 마음이 담대해지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면 뭐를 위해서 기도하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종종 잊어버려요.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군데요?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병이 좀 완화되거나 낫거나, 아니면 좋은 경과를 가지거나, 예후가 좋거나, 아니면 마음이 담대해지거나, 위로를 얻거나, 슬퍼하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거나, 너무 좌절하지 않거나, 너무 아프지 않거나, 너무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뭐를 하는데요? 그냥 그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상황이 절박하니까, 마음이 안 됐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그냥 내가 바라는 거, 거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과 관계된 사람과 얘기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 애가 문제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당신의 딸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너무 싫어하죠. 어? 우리 애가 어때서? 그러나 만약에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막연하게 선생님에 가서 아무 문제 없이 해주세요. 저는 믿어요. 아무 문제 없이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예. 부모는 처음에는 좌절하고, 처음에는, 실망하고, 그것과 이 문제와 우리 애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다음에는 대부분 용기를 내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가장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아니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정서 문제라고요? 얘가 이런 때 좀 이런 반응을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좌절감이 있고요. 지난주에 크로스집에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용기가 부족하다고. 잘 본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변명을 해야죠. 쓰리칼텐트하게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소극적이기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중심부에 나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변명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러나 또 다른 사실을 얘기해주면서 우리는 우리가 변명하지만 옹호하지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무슨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과정?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학교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학교 선생님 잘못 만났어. 누구 엄마도 그 선생님 문제래. 그 학교 나온 애들이 항상 그 선생님 만나서 문제가 생겼대. 네, 이거는 팩트체크 해봐야 돼요. 저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문제를 회피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첫인상 딱 보고 안 되겠구만. 누구를 잘못 만났네. 맞죠.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지금 전혀 다른 데 가서 우물가에서 숙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위로를 받으면요, 학교 옮겨요. 선생님 바꿔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충격적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떤 분은 말해요. 아니, 김씨 가문에 우리 DNA에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 애가 정서장애가, 이야, 이거 우리 조상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겠네. 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케이, 진정하세요.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한테 문제가, 이걸 독일어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게 한테가 잘못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진정하세요, 순이 엄마. 진정하시고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고요. 유형별로 볼 때 이런 일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극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 거예요. 특별한 선생님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적어도 6개월 동안 관찰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면 다른 특수한 학교나 또 다른 반을 추천하기도 할 거고, 잘 적응하고 극복한다면 그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거기까지는 나가야 돼요. 그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현실과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받아들이고. 이 프로세스가 뭐예요? 치유의 프로세스입니다. 치유의 프로세스.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비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독일의 의사들에게는 우리는 체질이 안 맞아서 병을 잘 못 본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예? 우리는 강남으로 가야 한다. 한국 사람은 눈이 유럽 사람하고 달라. 그러니까 한국 안과세계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물론 저는 독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인간의 보편성 그리고 의술의 보편성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론 한국 의사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의사 만세죠. 그러나 그게 문제를 회피해가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상담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죠?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한다는 건 뭐냐고요,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답만 얻어요? 내가 원하는 답만? 그건 아니죠. 아니면 위로만 얻어요, 위로만? 그것도 아니죠. 중보기도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 그죠? 문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이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는 선생님. 나하고 입하고 하는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고요. 네? 어디 영한 학교 있다고 정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이 삶의 통치자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서 문제를 알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네? 그죠? 네이버의 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네이버에 대해서. 네. 일단은 한번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자기의 존재가 여기에 있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요, 자기의 삶의 제일 원인이요, 그리고 자기 삶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쓰는 표현을 하자면 자기의 인생의 안경. 네? 이 안경을 벗으면 전 용감해져.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관에서, 아니 요즘 여관에서 안 자지, 호텔에서 자든 남의 집에서 자든 저는 안경 벗어놓는 자리부터 언제나 생각을, 아침에 이사를 가도 아 자기 전에 안경을 어디다 벗어놓을까, 그거는 반드시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은 저에게 안경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안경이에요. 일단 이거를 쓰고 사건을 보는 거죠. 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소돔이라는 도시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일단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소돔이라는 도시 자체를 가지고 왜 소돔이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지,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만연해서는 이 가치관의 오염과 생명 경시의 오염과 그리고 이 운하에 그들의 죄악과 이 파괴가 더 이상 여기에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을 단절시키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게 온 힘을 다해서 청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소돔을 위하여. 볼테르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담은 이 구절을 보고 아주 조롱을 했어. 세상에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가 없다. 성경 이야기 중에. 볼테르가 세상의 대표는 아니죠.
라바트라는 사람은 이 대화 하나하나의 디테일에서부터 전체까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중보했을까요? 롯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보면요, 롯과 가족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는 소돔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맛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소돔을 심판하려 하는지,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왜 소돔을 찾아갔는지, 그들이 어떤 위험 가운데 있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소돔을 선택했고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소돔이라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없는 불신앙 속에서 그들이 어떤 죄악이 그들의 일상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롯도 거기에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소돔을 살리지 않는다면 롯을 살린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세상 경험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를 알 때 그와 함께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것이 갖는 한계와 그것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는 함께 민주주의 체제라는 그 체제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겠죠. 하나님과의 게마인샤프트, 하나님과의 우리가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라. 이것이 중보의 비밀입니다. 그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분노와 그의 공의와 그의 죄에 대한 마음과 그의 의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소돔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의 희생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죠? 잘 보세요. 의인 50명만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나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여기서 의인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게레시트, 페레티시트. 의롭다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출애굽기를 얘기하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자,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한 자, 그런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50명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소돔을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응답이란 뭘까요? 응답이란, 기도에 응답하니까 여러분 자꾸 딴 걸 생각해요. 응답이란 뭐예요? 리스판스잖아요. 제가 좀 어려운 용어를 썼나요? Response. 그게 뭡니까? Antwoorden. 대답하죠. 대답하다죠. 예?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면 들었는데 씹어요? 하나님 내 말 씹네? 그러지 않죠.
한국에 간 어느 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여자 집사님, 예, 여기서 사역 아주 왕같이 잘했던 분, 그리고도 늘 긍정적인 분, 거절하는 법이 거의 없는 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분이 한 얘기가, 한국에 가서도 저는 24시간 연락됩니다. 정말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카톡 한번 보내보실래요? 예, 새벽에도 받아요. 잠도 없나 봐. 하나님은 뭐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경험은. 하나님은 커뮤니티를 좋아하시는 분, 커뮤니케이트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말은 친밀함이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진 게 죄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의 오늘 멋있지? 아, 제 저는 제 아내와의 친밀함을 좋아해요. 아내가 싸해지면 인생은 싸해져요. 워낙 죄진 게 많으니까 또 뭘 잘못될까를 생각하느라 아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자네가 약간 장난기 있게 하거나 저를 좀 칭찬해주는 분위기면 갑자기 You raise me up. 월콤 스톰이 씨. 여러분도 그러시죠? 남편들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벌써 부엌에서 뭘 쾅쾅 놓고 있어. 굉장히 자문한 소리. 갑자기 청소기를 잡고 나타나가지고 청소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안 찾아온 게 있었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친밀함을 원하시고 언제나 응답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죠. 네? 카톡 응답 제일 잘하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전화에 제일 응답 잘하는 분, 뭐 제가 전화기를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난 전화기가 12대가 있어. 그리고 언제 누가 왔는데 시간 초까지 다 찍혀놔봐. 걱정하지, 내가 확인해 줄게. 네. 네가 실수를 잘못 걸어, 나 그것도 알고 있어. 걸려고 했는데 못 걸었을 거야. 그것도 알고 있어.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피해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응답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있다. 인격적인 존재가 계시다면 응답이란 있다.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 대화라는 게 있다면 응답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6번 얘기합니다. 6번. 하나님 소돔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겉에서 그레시티카잇,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소돔을 살려주십시오. 왜냐면 자기가 문명을 역주행하는 이유도, 자기가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이유도, 그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두고 가는 이유도 바로 그 의인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아버님은 평생 예수님을 의인 예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 오직 의로우신 한 분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소돔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데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50명, 두 번째는 뭐예요? 45명, 세 번째 조금 내릴게요. 40명. 그 다음에 이제는 10단위로 갑니다. 30명. 그 다음에 30명을 다 받느냐? 20명. 반절로 뚝 잘라. 몇 명? 10명. 그죠? 예. 예. 거기서 끝단위 저기서 이렇게 세면 10명.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명에서 멈춰버려요. 10명은 아마 10명이 하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간구는 10명에서 멈춥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은 소돔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셨습니다.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6번을 얘기했지만 소돔의 구원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응답이 뭐라고요? 떼부자 되는 거? 소돔이 사는 거? 뭐? 암덩어리가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했더니 암덩어리가 싹 녹아갖고 확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것만이 응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응답이죠. 하나님은 여섯 번의 간구에 몇 번 응답하셨어요? 여섯 번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친밀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친밀하게. 저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는 분들, 제가 하나님과의 은혜가 말랐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사라졌을 때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막이라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생겼는데 갑자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같았으면, 예수님 막 영접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셨는데 기도할 말이 없더라고요. 닥쳐온 인생의 필연적인 고통 앞에 어찌할 수 있는 필연적인 숙면을 가진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 인간의 멍에를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독백이에요. 그게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거예요. 기도는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아니면 허공을 상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퀘션마크. 아브라함처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관도. 그는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 응답하셨어요. 그는 그 여섯 번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또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절했을까요? 아브라함을 거절한 게 아니라 소돔의 구원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는데 땅을 안 파더라고요. 그 대신에 엄청난 큰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링을 해가지고 예, 땅을 뚫는 거잖아요. 예. 제가 창문을 열고 보니까 한 100m는 돼 보이는데 그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왜 뚫을까요?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는 거잖아요. 기둥을. 땅을 안 파고 기둥을 박아요. 그래서 그 기둥들이 이제 건물들을 지탱하게 되겠죠. 제가 건축을 모르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구멍을 뚫고 기둥처럼 서 있을 때, 그 최소한의 숫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지탱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그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소돔에 있는 10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10명 때문에 불신앙과 죄악의 소돔을 구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원리고 세상의 통치의 이념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침묵합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픔 당한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아플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그 다음은 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옆에 사람이 아프면요. 또 다른 사람이 아프면요. 또 저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요. 우리 아이가 또 마음이 어려워지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은 자, 질병과 재난과 슬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은 공동체를 이 세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고 성령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끼어있고 말씀 안에 끼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땅을 거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므로 그들이 취업을 받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내어주셨고 그 의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의의 기둥이 되심으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 믿음의 숫자가 줄어들면 더 이상 발에 밟히어진 소금과 같이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더 이상 구원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우리가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우리가 하나의 게마인샤프트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을 거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점점 이방화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물결로 참된 말씀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믿음이 없지만 김 집사도 엄청 믿음 없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게 뭐 위로예요, 뭐 자랑이에요, 뭐예요? 어? 뭐 서로 실족함도 보면 막 만족해. 어, 그래. 믿음 전주할 때, 아, 성집사님도, 아, 좀 실족하네. 아,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너무 완벽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는 무너지는 거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서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열 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 명의 의인이 없으면 세상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와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아픔은 계속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깨어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기의 동네처럼 불을 밝혀서 이 세상을 지켜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이번에 성경캠프 주제가 뭐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의인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 의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이 그 표를 받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다시 살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10명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절절함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너무나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불신앙과 믿음 없는 세상을 위하여 너희가 깨어있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기일을 하렵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담보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담보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 예수 믿어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를 살리려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돌이켜 아흔아홉 마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